전문가와 함께 내일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김신은 팀장님, 내일장 어떤 종목 더 좀 시초가 공략으로 해볼 수 있을까요? 네, LG이노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증시가 눌리면서 이 부분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비수기인 2분기 호실적을 달성한 것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구매를 할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카메라 화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카메라 사양이 확대가 되면서 판매 단가가 확대가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북미 고객 국산의 점유율도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서 그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규모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애플에 대한 수요가 탄탄히 나타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애플향 매출 비중이 약 70% 넘게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 애플의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그에 대한 매출 상승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봐야 하는 부분은 전장부 인데요.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면서 그에 대해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수가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에는 두세 개로는 충분했었지만 자율주행 레벨 5가 된다면 20개 넘게 필요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LG이노텍이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전장향 사업 수주만 하더라도 10조 원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후에 뭐 드론이라든지 인공위성 등 고부가 산업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매출 상승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시초가에 접근을 하시는 것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에 충분히 아래 박스권 라인에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40만 원 라인으로 전고점 부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0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짚어주셨네요.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 상회할 것이다. 이런 증권가 리포트도 나온 상황이죠. 오늘 7%대 상승력 가져가고 있고요. 35만 1,500원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40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오늘 양매수 붙어줬네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 네,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로 유명한 인탑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매출처는 삼성전자, 그리고 IT 디바이스 가전제품, SA 및 자동차 부품 등을 만들고 있는데 이 플라스틱 사출 성형이나 이 금형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진단키트, 즉 SD 바이오 센서의 진단키트 케이스, 즉 케이싱과 이 패키징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번 2022년 1분기만 매출이 4,200억 정도가 발생이 되면서 거의 뭐 전년도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채운 모습으로 올해도 고공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지배자본 총계가 5,800억인데 아직도 시가총액은 4,800억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이 반등이 좀 잘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예정인데 최근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8% 정도 생각보다 좀 강력한 상승 흐름을 장중에 만들어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27,000원 정도 라인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7,000원이 무너지면은 한동안 조금 더 바닥권을 다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절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내일도 바로 이어진다면 29,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찍을 수 있는 여력 존재하고 이제 이것이 단기 목표까지만 혹여 돌파가 된다면 31,000원대까지는 안전하게 노릴 수 있는 여력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임탑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 8.9%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네요. 28,000원 흐름인데요. 이 종목 손절라인 2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29,800원으로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수급 굉장히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4거래일 연속으로 또 양매수가 붙은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들 같이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임탑스까지 알아봤고요. 한 종목씩 더 알아볼게요. 김신 팀장님, 두 번째 종목 뭘로 주실까요?
네, 건설주로 꼽히고 있는 삼성물산 가지고 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설주 흐름 굉장히 양호하게 나타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뿐만 아니라 상사 그리고 패션, 리조트 사업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꾸려져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사우디 네옴시티에 대한 수주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네옴시티의 터널 공사를 수주받은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동 그린수소라든지 SML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도 크게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엔데믹이 전환이 되고 있다 보니까 패션이라든지 레저, 그리고 음료 부분에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보니까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적이면 실적 그리고 이슈면 이슈 다 잡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인 면을 봤을 때 아랫꼬리를 달고 있지만 꾸준히 지지 라인을 받쳐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만 원 라인서부터 현재가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3만 6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6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건설주 국내뿐 아니라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해외 수주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좀 상승력을 가져가기도 했었는데 자, 오늘 장에서 0.4%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2만 2천원에 거래가 된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초가 공략 가능하다는 의견 같이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 둘 다 가능한 대형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상당히 많이 하락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순자산 가치가 13조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5조 원대로 지금 내려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자리이므로 우리가 지금 14,900원 이하로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 관점은 14,0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갈 경우에는 빠져봤자 13,000원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길게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반등력은 이대로 시장이 상승력이 나타날 경우 16,000원짜리까지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그리고 올 하반기에 이제 중수용 OLED 쪽이 다시 이제 출하량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LCD 가격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실적의 또 턴어라운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2만 원 이상 빠르게 주가가 회복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16,000원 정도 그리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2만 원 이상 초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3만 2천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좀 희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OLED 패널 점유율이 무려 30%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LG전자가 이번에 또 전장 사업 상반기에만 8조 원 정도 수주 잭팟을 터뜨리면서 이제 이 전장 사업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매출이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안 좋겠지만 3분기, 4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니까 장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구분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장도 수급력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3%대 상승 14,95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계속해서 실적적인 부분도 같이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반등 모멘텀 이제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의견 같이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